안녕하세요. 이바가짐의 옥명숙입니다. 칠천도 영구 금곡마을. 금곡 마을 골목길을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 주실 분 인사해 오,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외도봉사 반갑습니다. 김동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우리 걸어가면서 탐방해 볼까요? 예, 특이한 집이 보이네요. 네, 요 100년 이상 됐을 집이에요. 예, 집 오, 스타를 보면 스타일이. 무슨 예. 간사가 우리 옛날에 우리 마을 앞에 있던 지서 예. 간사 숙사라 했어요. 그런 숙사. 분위기가 나네요. 분위기가. 어. 예,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런 형의 집 스타일이죠. 구조, 집 구조가 보세요. 엄청 오래된. 예, 이런 거는 안에 보면 예, 안에 보면은 구조가 아기자기하고 조그만 게 많이 있어갖고 실내 화장실까지 다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다락방도 있고 그 일본식 집 구조가 아기자기하잖아요. 작지만은 이슇게 다 있는 얘도 유자. 그렇게 보이네. 오, 겨울 유자. 유자. 예, 우리가 유자 비파. 예, 비파도 있고요. 그냥 이 골목 유자. 네. 저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 이름이 다 뭐죠? 까마귀도 있고, 저는 저 까마귀를 보고 삼족오라 불러줍니다. 아, 까까, 까까네요. 이것도 유자죠? 네, 수확을 했고요. 날씨가 봄인지 여름으로 가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오늘 입고 온 옷을 네. 벗었어요. 너무 따뜻해서. 오, 그래요. 저도 벗어야 될것 같아요. 영구 4길 8번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웃하고 있죠. 친한 사이. 친하고 친한 사이를 뭐라 하죠? 간포지교. 예. 이웃과 우리 친해 봅시다. 이건 무슨 동물이죠? 이게 송악이라고. 이거는 송악인 줄 알겠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때 백난쌤이 필요한데. 네. 이게 한 방씩 했어. 오늘도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칠천도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천성가가 진짜 많네요. 네. 하늘천 선녀선 네. 천상의 선녀가 먹었던 과일 천성가. 예. 신들의 식사. 과일로 천성가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드시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바다를 한번 볼까요? 굴 예. 양식장 저기 굴 양식장이 있고요. 칠천도 초등학교도 이쁩니다. 네. 저 위에 집도 보세요. 골목에 맞는 네. 집들이 여기 그렇네요. 우리 이바구 아줌의 네. 옥명숙 기자님이 딱 찾고 있는 스타일. 네, 맞아요. 요 집, 저 집. 풍금과 네, 있어요. 제한 20년 후에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될 법한 그런 느낌이 어머나, 도착한대요. 저 어머나, 생선 말린 옷이. 멋있어요. 생선 말린 옷 예, 빨래신. 조림 해 먹으면 맛있겠어요. 맛있죠, 너무 귀여워요. 이 그런가? 무슨 생선, 아, 도다리, 그런 것 같은데, 가자미, 그거보고. 저쪽은 포를 예, 떠서 또 포를 떴어. 말려놨네요. 포를 떴어. 저기는 대구. 대구.
이건 칠천도 대구일까요? 간포 대구가 아니고 대구가 아니고. 금강에는 거제 대구는 확실합니다. 네. 저 위에 집에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 앞에 쭉쭉 서 있는 나무는 이름이 뭘까요? 입을 다 털고 겨울이라고 겨울 같지도 않은 겨울 앞에서 몸을 다 벗었습니다. 집을 안 보고요. 정말 오래된 집 같은데. 네. 분위기가 난다 그지. 그런데도 한 며칠이라도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죠. 진짜. 저기서 저런 집에서 예. 커피를 한잔 커피를 마시고 예. 또 낙서를 하면서 예. 음악을 들으면서 네 맛있는 걸 먹고 누워서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부신이 울프 네, 생애를 울프 네, 생애를 이야기한다. 이야 참 좋습니다. 오, 보일러를 켰네요. 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요. 치자나무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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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치자가 여기 막 달려 있고 이래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밖이 더 따뜻하죠. 안에는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이 훨씬 추워요. 그게 5월까지 이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꿀 있나 보세요. 꿀. 꿀꿀꿀. 어, 진짜 있다. 진짜 있어요. 어. 야, 나는 혹시라고. 우리 혹시나 하고요. 우와. 이거 한번 삐져 보세요. 네. 네. 우와, 꿀이. 이 꿀도도 되겠습니다. 네. 와, 꿀이네. 드세요. 저도 한번. 저도. 자, 여기 있어요. 통이 큰 거. 네. 자, 잡아드릴게요. 아, 안에 있어요. 예, 네, 안에. 오, 꿀이. 맞네요. 어, 역시. 이제 꿀도도. 네, 우리 대단한. 네, 꿀물이에요. 그렇다고 다 훔쳐 드시면 안 됩니다. 동박새가 웁니다, 울어. 여기 특이한 개가 있네요. 차오차오 닮았네. 차오차오. 사자. 사자개 같아요, 사자개. 영구 24길 24. 두 마리네요. 네,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안녕. 안녕. 우린 너희들한테 아무렇게 나쁘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오, 개가 명품 개 같죠? 심심한. 네. 이제 저런 집을 보고 꼭대기 집이라 해요. 꼭대기 집. 예. 옛날에는 뭐 그 산에 우리 친정 마을에 같은 경우에는 산 꼭대기에도 살았거든요. 하전민 처처럼 예. 친구가 아침에 새벽부터 학교에 오고 하전민 생활하다가 떠나고 그렇죠. 예.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예.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을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우리 어쩌고 어쩌고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너무 세대 차이를 느끼고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공감하고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죠. 여기도 이제 안 딴 유자도 저기 있는데. 그렇죠. 먹을 만큼만 따고 그냥 둔다고 안 하던가요, 그죠? 눈에 밟히는 게 있습니다. 비파가 엄청 많네요. 비파. 아, 거제에는 비파 많아요. 비파지. 네, 비파 꽃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은 겨울을 빛내는 또 꽃이 많이 달리고. 꽃도 피었네. 예, 알고 보면 겨울 꽃도 그렇게 없지 않네요, 그죠?
많아요. 예. 꽃이 피고 우리 향기 좋잖아요. 향기 맡아볼까요? 향기 떼지 보세요. 제가 키가 워낙 큰더라.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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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겨울 꽃을 맡으면 다 남매라고 합니다. 아참, 그 꽃 생각나세요? 그 구조라의 그 구조라 초등학교 춘당매. 춘당매. 그거 보러 가야 되는데. 찍으러 가야지. 네. 네. 그 꽃이 지금 많이 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들, 꽃 사진들이. 아,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네, 꽃이 귀한 겨울 남쪽에서 맨 처음 봄 소식을 전하는 꽃 춘당매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마을길을 걷는 것도 정말 좋죠. 네, 정감도 있고 또 지나간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가 잠재우고 서랍 속에 넣어놨던 이야기들이 다 눈을 뜨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네요. 영상을 찍으면서 마을 골목길을 보니까 쭉 시간이 빨리 가네. 다리도 안 아프네. 그죠? 다리도 안 아프고. 네. 좋잖아요. 이바구를 하면서 뭐 이바구가 또 주제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야기도 했다가 저 이야기도 했다가 이런들 예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야말로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 오, 저거 뭐죠? 킥보드 아니고 저거 뭐라고 하더라? 이 잠깐 이름 모르겠어요. 저는 칠천도에 타기가 좋은 게 차량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안 다니니까 저는 예. 그리고 이 칠천도는 뭐로 유명하냐면 예. 마라톤 훈련 장소로 유명해요. 마라톤. 마라톤. 그제 전지 훈련 같은 걸 여기서 여기 많이 합니다. 그래요. 훈련을. 그렇게 했어요. 29km인가 이렇게 도는데 29km예요. 예. 이게 선인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선인장이 가시를 뽀적뽀적 내고 있습니다. 선인장은 가시 선인장이 가시를 뽑는 이유가 뭘까요? 뭐 가시가 있는 건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를 덤비지 마. 가시를 봐. 그런 것 같아요. 위리 안치. 스스로를 위리 안치한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위리 안치하고 별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이 연두빛도 좋네요, 그죠? 봄을 칠한 느낌이 들어요. 벌써 봄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출발했던 자리에 거의 한 바퀴를 돌았죠? 네, 맞네요. 좋습니다. 7천 초등학교. 버스 정류소 6,525번 되겠습니다. 아, 하루에 몇 번씩 지나가겠죠? 오전에 몇 번, 오후에 몇 번. 아마 그 정도로. 그래도 그 불편하겠습니까? 그 시간 맞춰가지고 고향 가서 시장도 보고 누군가도 만나고 또 시장 안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맛있는 잔치국수도 사 먹고 엊그제 어머니처럼 잔치국수 양이 고향시장이 엄청 3,500원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김밥 한 줄에 1,500원 두 사람이 가면 만 원이면 배가 불러서 다 먹지도 못 싸가지고 왔잖아요. 네네. 진짜. 그때 어머니도 아마 그죠. 나와서 양이. 칼국수 드시고 양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다 못 드셨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이쪽에 영구, 오길, 금곡, 마을 이런 데 계신 어머니들도 고현 가면 배고프면 고현 시장에 가서 사 드시고 또 차 시간 맞춰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